네,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또뜸 치료도 잘 하셨어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괜찮겠어요? 네, 더 좋아요. 예. 아, 우리 인간은 무엇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면서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환자들을 기적처럼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뭐긴 시간 사역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3년 반, 30년 준비하고 3년 반 봉사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3년 반 동안 강의를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 한계가 있겠죠? 저도 쉬지 않고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글쎄,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까?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계속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를 받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기별을 전했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했을까? 그것도 중요할까요? 예, 똑같은 내용을 전해도 어떻게 전했느냐에 따라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기적의 능력이 발산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 2학년 때 까지만 해도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선생 중에서도 최고의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랍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참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제가 예수님께서 5,000명을 앉혀놓고 설교한 그 자리를 가봤는데, 그 당시는 요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마이크도 없는 그 시절에 5,000명에게 강의했다는 것은 뻥이겠지. 조금, 왜 옛날 설화 뭐 이런 거다 과장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좀 과장했을 거야 하고 그 자리에를 가봤더니, 지금도 5,000명에게 강의를 해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면은 다 들리도록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5,000명을 모아놓고, 할아버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많이 배운 철학자도 있고, 그냥 농사 짓는 농사꾼도 있고, 그렇게 다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누구든지 지루하지 않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을까? 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의 교수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참 많이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스타일이 딱 있어요. 아주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언제나 그 대상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그건 뭐 안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보이는 어떤 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저 백화파를 봐라. 다 보이는 어떤 실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마디도 쓸데없이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 보이는 실물을 이야기하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어떤 의미를 하나 딱 끄집어내고 천국도 이와 같다. 천국 가보기 전에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무슨 방법으로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하늘의 이야기를 딱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교수법을 썼는데 이것을 실물 교훈 교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썼구나. 어떻게 실물을 이야기하다가 영적인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에 어떤 기법들이 있을까? 그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저도 예수님 흉내를 좀 내봤어요.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잘 아는 실물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어떤 깊은 원리를 끄집어내서 영적으로 딱 연결시키는 식으로 일주일 강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강목을 가지고 대학생들만 모이는 야영회에서 일주일 강사로 강의를 해봤어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히트를 쳤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또 초청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또 몇 달 해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이 아이들. 근데 일부러 그 대학생들한테 한 그 강목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해봤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처럼 될까? 히트를 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그 한 학교로 끝나지 않고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다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초청이 됐습니다. 그건 더 어렵죠? 똑같은 강목을 가지고 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학부모까지 와서 너무 잘 들어요. 유치원생들에게도 똑같은 걸 했습니다. 어려울 게 없는데 유치원생도 뭐 못 알아들을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들만 모인 데서도 일부러 똑같이 해봤어요. 통하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의 방법이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한번 연구하시고 흉내내시고 닮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기 육적인 질병 조금 치료하려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이 배우시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치를 끄집어내서 저 하늘의 진리까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건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세상 모든 천연계가 다 성경입니다. 나중에 성경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환란의 시절이 와요. 상관없어요. 모든 실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지금부터 묶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지만 봐도 아, 내가 참 이 사람하고 사랑한다고 약속했지 하는 의미가 떠오르듯이 나무를 볼 때 돌멩이를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내용들이 읽어질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이제 걸어 다니는 게 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뜸을 뜰 때도, 찜질을 할 때도, 걸을 때도 그냥 뜸, 찜질, 걷기가 아니고 그것이 또한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치료가 몇 배로 그 치유력이 증폭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뜸 치료와 면역력 증강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뜸 치료가 도대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이길래 이 더운데 또 더운 걸 올려놓아야 될까? 의미를 알고 뜸을 뜨는 사람하고 그냥 대박 하나 올려놓은 사람하고 결과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 테라피들의 의미를 배우는 이 강의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박 하나 올려놓다 가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더운데 대박만 배꼽에다 자꾸 올려놓으라고 그러더라. 치료가 반절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모든 것에 영적인 치료, 육적인 치료가 딱 하나로 만나면은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때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기적 차원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도 또 이 면역 세포도 여기 뇌신경 세포에서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그 작동의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뜸 치료가 아니고 영적인 뜸 치료까지 같이 하시면 암덩어리가 다 녹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Back to Eden은 언제나 0과 6이 하나가 되면서 그때 일어나는 성령의 스파크가 치료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냥 뜸 치료실이라고 안 하고 왜 백투에덴에서는 뜸 명상 치료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예. 뜸 치료 받는 사람은 50%밖에 효과를 못 봐요. 자, 이 뜸을 뜨면은 따뜻한 열기가 배꼽으로 들어오죠. 배꼽으로 들어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뜸기에서 뭐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연기가 올라가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는 여기서 올라가는 이 연기는 성도들의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기도다. 기도다. 그래서 그건 그냥 대박 올려오는 치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최고의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만 있지 마시고 여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을 이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있는 소원을 이 연기와 함께 하늘 보좌로 올립니다. 구약시대 성소제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향을, 향을 피우고 연기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냥 불향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누워서 내 자신에 있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올리는 겁니다. 연기도 안 올라가면서 그냥 맨입으로 기도할 때보다도 더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그런데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뜸만 뜨고 있었을 거예요. 최고로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여기에 미움이 한 주먹이 있습니다. 따뜻한 열기로 이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큰절한 소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멋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주시면 지금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나누어 주면서 살겠습니다. 그 힘을 주시옵소서.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벌써 배꼽으로 뭐가 들어와요? 따뜻한 열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배꼽이 무슨 자리예요? 엄마 뱃속에서 탯줄 붙어있던 자리이고 입으로 하나도 안 먹었죠? 탯줄로 들어온 그 여러 가지 성분이 온몸으로 퍼져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란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찾을 수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여튼 배꼽 하나로 들어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전달됐다고 하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의사들이 찾았든 못 찾았든 배꼽에서부터 사통팔달 모든 오장육부로 연결된 통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어요. 의사들 못 찾아도 있어. 이거는 결론적으로 있어. 그 따뜻한 열기가 전신으로 퍼져가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배꼽만 뜨거워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해보세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받아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하고 따뜻한 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서 쫙 번져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님, 여기 유방에 암이 있습니다. 이리 치료에 광선을 보내주시옵소서. 괭이로 파는 대로 물은 흘러들어오듯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얘들은 여기에 신호대로 움직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 갑니다. 더 많이 가요. 연구한 것을 보면. 그리고 느껴보세요. 황량한 사막에 괭이로 물줄기를 파서 하나하나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이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내 소원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뜸 명상 치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치료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가 뜸, 침, 약 이 세 가지인데 이 뜸 치료법이 그 어떤 치료보다도 굉장히 파워풀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특별히 그 태울 때 뭘 태워요? 쑥을 태우죠. 저 굴러다니는 나뭇잎 그냥 태우면 안 됩니까? 수많은 잎사귀가 있는데 왜 꼭 쑥을 태울까 생각해 볼 문제죠. 그냥 따뜻한 열기로 치료가 된다? 그럼 드라이기 하나 사면 돼요. 드라이기 그냥 배꼽에다 윙 하면서 뜨겁게 하면 그 열이나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뜸 치료는 그런 무식한 치료가 아닙니다. 꼭 쑥을 써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쑥을 이제 불을 태우면은 연기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열이 이제 침투되면서 치료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치료가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풀을 절대 쓰지 않아요. 꼭 쑥을 씁니다. 쑥만 가지고 있는 치료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쑥을 이제 불을 태우면은
그 속에 있는 치료 에너지가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화학적인 작용이 막 일어나요. 그냥 쑥 갖다 올려놓은 거하고 쑥을 태우면서 들어간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붙여서 쑥 속에 있는 치료 성분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화학적인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쑥은 꼭 불로 태우는 것만이 아니고 먹어도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 쑥 자체에 치료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태워지면서 나오는 어떤 화학적인 자극에 의해서 치료 효능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쑥이 타면 또 따뜻한 열이 있죠. 따뜻한 열이 있는데 그 열이 내 몸 깊숙이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가면서 면역세포를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증강되면서 치료를 해주는 원리, 하나는 화학적인 효능, 하나는 면역학적인 이 효능,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요 쑥을 왜 썼을까? 이 한민족에게는 이 쑥은 보통 식물이 아닙니다. 이 쑥은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이 곰하고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서 나도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환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동굴에 가서 마늘하고 쑥을 던져주고 100일 동안 요걸 먹고 잘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성질 급한 호랑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못 참았어. 못 참았어요. 그래서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왔는데 곰은 어떻게 했어요? 곰도 배고팠을까요? 아, 고팠겠죠. 그래도 끝까지 참았어. 끝까지. 100일을 다 참고 마늘하고 그리고 쑥만 먹었더니 예쁜 아가씨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의 아내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마늘과 쑥을 사용했다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마늘과 쑥은 정말 신기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에. 다른 모든 풀은 성질이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채소만 먹으면 몸이 찬 사람들은 찬데 또 찬 게 들어오니까 설사를 해요. 그런데 식물 중에서 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을 가진 것이 마늘과 쑥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으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첫 번째, 마늘은 살균, 항균 작용이 있어요. 균을 다 죽여요. 짐승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려면 짐승같이 만들어준 어떤 나쁜 죄악의 균들을 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늘은 이 소화를 증진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잘 소화가 되도록 해줍니다. 또 이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면역력 증강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마늘은 이 정력 증강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곰이 마늘을 먹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 정말 살벌한 마음들, 살기의 마음들, 이런 죄악의 마음들을 100일 동안 다 죽였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악독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이걸 끝까지 다 죽을 때까지 100일을 잘 이걸 먹으면서 있는 독소를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여기 저기 독소로 축적되어 있었던 것들 이제는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 마늘을 먹었고, 그리고 어떤 이 적군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면서 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쑥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이 쑥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디톡스를 하는 겁니다. 짐승이 그냥 사람 되면 뭐 겉모양만 사람이지 짐승 성질을 다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그냥 염증만 제거드린 치료 받지 마시고 요 악한 성질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독소들을 버려야 돼요. 또 똑같이 이 마늘처럼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또 소화액 분비를 증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쑥은 몸이 찬 사람들에게는 요약이에요. 그리고 아랫배가 찬 여자분들은 생리통이 심합니다. 차다는 얘기는 아기집 주변에 남자보다도 혈관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차면은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되면서 피와 산소가 덜 공급돼요. 여기 목을 조르면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아프겠죠? 모든 조직은 산소가 부족하면 통증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여기 아랫배가 차가우면서 혈관이 좁아진 사람들은 틀림없이 여기 아랫배에 따뜻한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산소가 흐르지 않으면서 아파요.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심해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물혹 같은 것이 많이 생겨요. 영양분 공급 잘 되고 활동하면서 나온 노폐물 잘 버려주면 거기는 언제나 깨끗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뭔가 자꾸 뭉쳐 작은 근종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궁암이 잘 생겨요.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들은 자궁암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의학에서는 5000년 전부터 따뜻한 쑥을 먹어라. 쑥을 다려서 먹어도 좋고 즙을 내서 먹어도 좋고 떡을 만들어 먹어도 좋고 그러면 아랫배 차가운 것이 없어져요.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에너지는 불입니다. 불. 여기다 불까지 붙여가지고 아랫배 뜸을 떠주면은 아랫배가 몇 달만 하면 따뜻해지면서 그냥 생리통 없어져요. 웬만한 자궁암, 자궁근종 그냥 녹아 없어져 버려요. 주먹만 한 것도. 네. 그렇게 놀라운 효능이 있어서 한의학에서는 이 여성들의 묘약이다. 여성들에게는 어떤 이 약을 줘도 요 애엽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서 쑥을 같이 넣어주도록 그렇게 처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잎사귀들 중에서도 쑥에 어떤 독특한 치유력이 있어서 이것을 뜸 재료로 쓴다. 이렇게 곰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 또 나쁜 노폐물들을 이 두 가지만 먹고 밥을 안 먹었으니까 계속 디톡스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100일 동안 제대로 된 걸 먹으면서 디톡스를 했더니 짐승이 사람이 됐었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걸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 배고픈 것 때문에 끝까지 참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짐승으로 살고 창경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남아있는 독소들이 있는데 약간의 허전함이 있고 약간의 배고픔이 있어도 곰의 후예답게
정말 디톡스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먹고 평상시 먹던 그 음식은 잠깐 절제하시고서 끝까지 이 병든 몸이 신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잘 인내하면서 모든 독소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버리시고 정말 예쁘고 멋있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홀연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쑥을 가지고 뜸을 뜰 때 어떤 치료 효능이 있을까? 아, 쑥을 이제 이렇게 뜯어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헛간에다가 묶어놨어요. 그런데 밤에 가만히 보니까 빛이 나요. 쑥은 빛이 납니다. 다른 식물 같지 않고 은은한 빛이 나요. 이것을 생명이 있는 어떤 형광소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쑥은 여러 가지 치료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 생명력이 지구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빛을 내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스스로 자기가 이 생명력 있는 어떤 형광 빛을 발산하는 것으로는 최고로 강력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사로운 식물이 아니에요. 특별히 체르노빌 그 방사선 다 누출되면서 원전 이 폭발 후쿠시마 원전 폭발됐을 때 그러면 방사선으로 그냥 모든 생명체가 다 죽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그 삭막한 방사선 오염 지역에서 제일 먼저 올라온 생명체가 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생명을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치료 에너지로 들어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빛을 내지만 이 쑥을 불을 태우면 그 생명력 있는 그 형광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화학적인 치료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 5000년 동안 써오던 것이지만은 이 한방에서 쓰던 것이지만 양방에서도 야 이거 예사로운 식물이 아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쓰는 애엽 쑥입니다. 약쑥. 요 애엽이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 위장병을 또 치료를 같이 해주면서 소화력을 증강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얍삭빠른 제약회사가 요 쑥을 진 이겨가지고 거기서 물을 뽑아내가지고 그 쑥 속에 있는 유페틸라인이라고 하는 성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양방약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틸렌 정이라고 해가지고 위장병 치료약으로 개발해서 팔았는데 이게 뭐 엄청난 이 위장치료제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양방의사들은 요 한약의 어떤 성질을 공부를 안 하고 먹었더니 치료되더라 이것만 가지고 약을 썼는데 부작용이 생겨요. 왜 부작용이 생길까요? 분명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약을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얘가 쓴맛이냐 단맛이냐 차냐 뜨거우냐 떨부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속에 있는 기본 성질을 가지고 약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위장병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속이 아랫배가 차면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아랫배가 차면서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 속이 쓰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요 스틸렌정을 먹이면 치료가 됩니다. 기가 막히게 치료가 돼. 차인데 뜨거운 게 들어가면서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위장병에 좋다고 하는 알로에도 많이 썼죠. 위장병 치료 잘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있어요. 알로에는 반대로 엄청나게 차가운 성질의 식물입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이 막 내려 쪼여지는데 그 사막에서 다 녹아 죽는데 선인장과 요 알로에는 거기서도 살아남아요. 그러면 자연의 이치상 그 뜨거운 햇볕을 받는데도 요 알로에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알로에 속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뭐하는 성질이 들어있을까요? 식혀주는 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식혀줍니다. 그래서 그 알로에는 차요. 그래서 알로에는 위장이 막 열이 있으면서 염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장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냥 이게 썩어 막 냄새가 많이 나요. 이런 사람들은 알로에를 먹으면 기가 막히게 치료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먹었더니 그냥 낫더라. 거짓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줬더니 이 사람은 더 나빠졌대. 부작용이 있어도 왜 있는지를 몰라. 체질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 스틸렌 정이 엄청난 히트를 쳤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요 기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쑥은 이렇게 이 치료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쑥을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이 유페틸라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프로스타글라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가 위 점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럼 점액이 많아지면은 요 위산으로부터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겠죠. 이게 전부 다 녹아가지고 위염, 위궤양, 위암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손상된 위 점막도 보호해주고 항염 작용을 해주면서 여전히 지금도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찬지 더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쑥은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차서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그래서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진 쑥에다가 거기까지 또 불을 붙여서 뜸을 뜨면은 이건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뜨거운 것을 아랫배에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아, 깊숙한 곳까지 열이 들어갑니다. 예, 이 불을 떼보면은요, 바싹 마른 나뭇잎에 불이 붙었을 때 그 열 감하고, 그리고 장작이 탈 때 느껴지는 열 감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 열이 돌멩이에 맞아서 돌멩이가 뜨거워서 반사되는 열은 또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열 감이 느낌으로도 틀려요. 돌멩이에 맞아서 나오는 열은 원저기선으로 바뀝니다. 이건 피하지방 4cm 속에서부터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서 피부로 겨우 올라와요. 그냥 지푸라기 태운 열은 피부에서부터 겨 들어가는데 그 속에까지 뜨거워지기 전에 피부가 뜨거워서 일어나야 돼. 열의 성질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쑥을 뜸으로 뜨면은요, 어떤 열 치료보다도 깊이 있게 열이 들어갑니다. 깊이 있게 그 암덩어리 있는 데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심부열을 높여줍니다. 아랫배가 차고 뭐 생리통이 있고 그 뜨겁게 한다고 핫팩이나 뭐 뭘 올려놔도 속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열이 겉만 뜨겁지. 그런데 이 쑥뜸은 깊이까지 들어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체온을 속에서 올려주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 체온은 몇 도십니까? 36도 5부죠. 예,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현대인들은 지금 대부분 1도씩 내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36도 5부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인들의 음식이나 생활 방식이 몸을 차갑게 만들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만약에 한 1도 정도 평균에서 떨어졌다. 35.5도. 요 온도 가진 사람이 많다니까요, 요즘에는. 예. 그러면 몸이 차기 때문에 기계가 잘 안 돌아가요. 배설 기능이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변 쪽에도 이상이 오고 소변 쪽에도 이상이 와요. 거기서 0.5도가 더 떨어졌다. 정상 체온에서 1.5도가 떨어진 35도가 되면은 암세포가 자라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체온이 35도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4도가 되면은 의학적으로 이제 저체온증이다라고 하는 진단이 떨어지고 33도가 되면 동사 직전 온도예요. 그리고 30도씨가 되면 의식불명. 27도씨가 되면 히말라야 눈 속에서 죽습니다. 자,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의 면역세포가 활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이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오시미즈 노부히로 박사가 의사가 암 환자를 구하는 제4의 치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열을 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체온이 지금 대부분 35도로 떨어지는 사람들이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찾아낸 놀라운 사실은 암 환자들은 자기가 평생 치료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35도씨 정도밖에 체온이 안 나가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요걸 높여줘야 된다. 근데 항암 치료 받으면 체온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치료가 아닌 것입니다. 체온이 떨어져,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이 내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잡아먹게 해주기 위해서는 체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떨어뜨려. 그리고 항암제를 먹으면 면역세포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 네? 정상세포도 같이 죽일 뿐만 아니라 요 면역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완치된다고 하는 것이 참 진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네? 자, 그리고 또 여기 일본의 이시아라 유미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체온을 35도에서 36도로 1도만 올려주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가 된다. 면역세포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35도에서 36도 참 어렵습니다. 그 올리기가 어려워. 목욕탕물 들어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쑥뜸을 뜨면 이게 가능해지게 해주는 열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마샤시 이 중앙내과 이 종양내과 전문의는 체온이 1도씨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30%가 뚝 떨어진다는 사실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암과의 전쟁, 면역력과 이 면역력으로 이 질병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체온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 뜸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치료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한방병원을 가도 일주일에 한 두 번밖에 뜨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빼놓고 매일 떠요. 그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은은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찜질방에서 주는 열도 피하 지방 4cm에서부터 익어 나오는 열이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 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이 한방에서는 이 뜸 치료가 이 황제 내격이라고 하는 한방의 아주 고서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인체 내에 이 책에 보면 인체 내에 정기인 이 옛날 이 한의학에서는 정기라고 썼는데 기 뭐 이 정기 양방으로 치면 면역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기인 면역력이 강하면 사기
사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 나쁜 기운. 감기 바이러스도 나쁜 기운이고 어떤 암 바이러스도 나쁜 기운이고 하여튼 병을 일으키는 모든 나쁜 놈들은 다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사기인 외부의 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얘들이 보초음압 제대로 쓰면 들어오지도 못해요. 뭐 코로나19 들어왔어도 둥지까지 틀지 못하고 그냥 얼쩡거리다 열 조금 나는 거 싸웠으니까 열이 나겠죠. 그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항체 생겨버려요. 그런데 뜸은 쑥과 같은 한약재를 이 경혈, 경혈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관이 도는 길이 있죠. 피가 도는 이 길, 관이 있어요. 이걸 혈관이라고 부르고 병원균을 잡아먹는 면역세포들이 돌아다니는 길도 있죠. 이게 림프관입니다. 양방에서는 이 두 가지 길만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민간인 차들이 다니는 민간도로가 있고 저쪽 철원 쪽에 가니까 군사도로입니다. 진입하지 마세요. 그런 길이 있죠. 군인들 차만 다니는 길. 우리 몸에서도 질병과 싸우는 면역 군대만 다니는 전용도로 림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일반인들이 다니는 고속도로에도 군인들 차 다녀요 안 다녀요? 다녀. 군인들은 군인들 길도 다니고 민간인들 길도 다녀요. 마찬가지로 요 피가 돌아다니는 혈관 속에도 우리 몸의 군대 면역체들이 다녀야 안 다녀요? 얘는 양쪽 다 다닙니다. 그리고 한방에선 또 다른 길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보이지는 않아. 물질이 아니에요. 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니다 보면은 요 인터체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씩 만나는 곳. 그런 곳을 경혈 자국이라고 그래요. 여러 개로 통할 수 있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이 쑥을 올려놓고 이제 불을 붙이면은 따뜻한 열기와 거기서 나오는 치료제가 그 경혈 입구 속으로 들어가서 일단 인터체인지만 들어갔다면 뭐 어디든지 다 그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픈 부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뜸 치료 후에 백혈구의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딱 뜨고 나면 다섯 배까지 늘어납니다. 심하면. 그러면서 이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자가면역 계통 질병이나 알러지 계통 질병이나 아니면은 이 암세포와 같은 전쟁을 아주 파워풀하게 진행하면서 항암제 안 맞았는데도 암세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월 달에 오셨었죠? 네. 1월 달에. 그때는 뭐 여기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을 거예요. 그죠? 일주일 딱 여기서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암덩어리가 원래 수술하자고 했었나요? 네. 근데 수술하자고 그랬는데 여기 일주일 있다 갔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 수술하려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설명 가능한 일들이라니까 이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길로만 골라서 가자고 교육하는 것이 백투에덴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임파구성 백혈구는 식균 작용이 강하여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몇천 년 전에 기록된 황제내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고 이걸 믿으면서 뜸을 떴던 것입니다. 한의사들이. 이제는 서양의 의학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뜸이 한방 치료 중에서 참 이건 기가 막히다. 특별히 암 말기 환자들 막 토하고 물도 못 마시고 양방에서는 그쯤 되면 방법이 없어요. 이때 이 뜸을 뜨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NIH에서 뜸을 연구하고
1997년도에 침뜸에 대해서 발표한 문헌이 있습니다. 한의학의 뜸과 침술이 항암치료 후에 메스꺼운 거 있죠? 구역질 나는 거. 구토, 통증을 억제하며 약물 중독, 뇌졸중 재활, 두통, 월경시 경련, 섬유근육통, 관절염, 요통, 천식, 불안, 공포, 불면증 등의 대체치료법으로 유용하다. 이렇게 인정했고 지금 미국의 종합병원에서도 한의사들을 써요. 그래서 우리 이 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지금 있다가 작년에 미국을 잠깐 갔는데 미국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 이게 하루가 다르게 한의사들 대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갔는데 바로 또 여기서 와라 어디 병원에서 오라 막 한다는 거예요. 일반 병원에서 한의사들을 채용을 하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특별히 암 환자들 항암 치료하고 마지막에는 양방에서는 죽이는 쪽밖에 없기 때문에 다 죽어가지고 소화시킬 위장이 약해졌을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뜸을 뜨면은 뜸은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간 이 위벽세포를 다시 에너지를 넣어주면서 물이 넘어가. 위력이 강해져. 위장의 힘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건데 이게 약해졌기 때문에 겨우 올라오는 게 이게 구토증인 거예요. 근데 구토증이 딱 뭐죠? 메스꺼운 게 없어져. 이런 양리적인 기전에 의해서 이제는 이 한방이 놀라운 치료제가 된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자, 뜸을 뜨는데 딱 세 자리만 뜨면은 무조건 100세는 넘게 산다 하는 3대 장수 뜸자리가 있습니다. 요 세 자리만 매일 한 번씩 뜨면 무조건 100세는 넘게 산다고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 사람들께 미신 비슷하게 전수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디다 뜸을 뜹니까? 관원 자리에다 뜸을 뜨라는 거예요. 관원은 배꼽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그 배 한가운데 중앙선에서 배꼽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제일 끝에 만져지는 뼈, 치골이 있습니다. 그럼 배꼽과 치골의 정확히 중간 자리, 그건 뭐 다 찾을 수 있겠죠. 뜸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요건 아주 쉬워요. 배꼽과 제일 끝에 만져지는 치골 그 중앙 자리가 관원이에요. 담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리에 먼저 뜸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래 저 뜸 들어갈 때는 좀 쑥 내려가는 바지를 입어야지 이게 무슨 혁띠 있는 거 이러면 안 내려가니까 이 자리를 못 떠요. 네? 그래서 꼬무줄 달린 옷으로 쭉 내려가 그 자리에 올려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원은 한방에서는 선천에 기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여기에 원기가 사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산다고 한방에서는 보는데 하나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내가 뭐 젖을 아직 주어서 얘가 힘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얘는 눈밭에다가 굴려도 살아남을 것처럼 강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밤새 부둥켜 안아도 푹 불면 꺼질 것 같은 애가 있지요. 이게 원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원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원기가 사는 집이 관원인데 여기가 딱 만졌더니 얼음처럼 차. 그럼 에너지는 타오를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래서 아랫배가 차면 틀림없이 원기가 부족합니다. 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한방에서는 면역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설명이 돼요. 면역력이 약해요. 맨날 감기 달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가 차가워졌으니까 뜨거운 뜸을 떠주는 겁니다.
여기를 군부를 집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기가 부족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건 뭐 약은 없어요. 그런데 요 뜸이 이걸 해줍니다. 원기가 부족한 사람들. 원기가 빠지면 괜히 뭐 열심히 일한 것에 뭐 일한 것도 아닌데도 피로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요 피로가 이제 북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력이 증강이 되고 자궁병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자궁병에는 이게 도움이 됩니다. 생리불순 틀림없이 아랫배 찬 사람들에게 많아요. 요것도 도움이 되고 냉대하증 냉증 대하증 뭐 하여튼 맑은 물 같은 거 하얀 뭐 찬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요런 것이 뜸뜨면 없어져요. 소변 빈사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야. 여기가 뭔가 작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실금 가다가 싸 분명히 여기가 얼어붙은 거예요. 남자들은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고 전립선 비대증 하룻밤에 다섯 번씩 화장실을 가고 요게 여기 와서 일주일만 해도 사라졌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관원에다가 떠줍니다. 그런데 뜨거워지면 어떡해요? 계속 그냥 뿌리를 뽑자고 대고 있으면 타요. 옮겨야 돼. 그러면 앞뜨거하고 이걸 들어서 옮기는 사람인데 그러면 더 뜨거워. 왜? 밑으로 이 공기가 들어가지고 더 확 타올라요. 절대 뛰면 안 돼요.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너무 뜨겁지 않아요. 밀어서 신궐로 바로 올라가도 되고 그 다음에 중완까지 올라가도 되는데 중완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밥통완자입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면은 배꼽에서 쭉 중앙선 타고 올라가면 명치뼈 딱 만나는 데 있죠? 중간 자리예요. 명치뼈하고 배꼽하고 중간 자리. 그 폭이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는 정확하게 누구든지 밥통 한 자리입니다. 한 가운데 자리예요. 위장이 한 가운데 자리. 소화 안 될 때 거기를 눌러주면 밥통 한가운데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심도 거기다 놓습니다. 거기다가 뜸을 떠주면은 여기는 후천의 기가 사는 집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기를 이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는데 계속 원기만 까먹으면 나중에 고갈되겠죠. 그건 잘 보관하고 그리고 오늘 살아갈 에너지는 오늘 먹는 것으로 써야만 돼요.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내는 기를 후천의 기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하루 세끼 먹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밥을 먹어도 요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주지 못하면 에너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후천의 기가 약한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먹은 쌀이 기와 혈로 바뀌어지질 못하는 그런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뜸을 떠주면은 요 후천의 기가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뜨면은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부창만 이 여기가 그냥 가득 찬 것 같고 더부룩하고 그런 계통도 여기 소화가 안 돼서 썩어가지고 가스가 나와서 생긴 병들이에요. 그런 병 가진 사람들이 치료가 됩니다. 또 구토 위장은 내려 음식을 내려가게 하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 요 위장의 힘이 약해지면 올라와. 이게 구토 증상이에요. 이걸 비위가 약하다고 그러죠. 비장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구토 증상. 또 뭔가 이거 소화를 못 시켜 주니까 자꾸 독소가 나오고 배가 아파요. 복통. 또 설사. 또 담낭 쪽 질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뜸을 떠주면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궐 자리는 쉬워요. 배꼽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 열 달 동안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오던 통로이기 때문에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신, 정신 신자에다가 대궐 궐자를 썼어요. 정신이 사는 대궐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뜸을 떠주면 배꼽을 통해서 모든 전신으로 그 치료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중풍으로 의식이 불명됐을 때도 여기다 이 간접 뜸을 떠주면 의식이 돌아온다 그러고 정신질환,
복통, 설사, 탈항. 요 세 가지 문제 해결되면 100세 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워지면 그 다음 자리로 옮기고 그 다음 자리로 옮기고 식을 때까지 떠주는 거예요. 자, 특별히 2014년도에 Integrative Cancer Therapy 여기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암 중에서도 전이가 된 암은 더 무서운 거죠. 아, 이때 뜸이 치료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양방의 의학 저널을 소개하는 미국의 웹사이트인 MD-Links의 그 중에서도 마취학 부분에서 이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한방 논문이지만 양방 논문에까지도 올라간 그런 논문인데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팀이 연구한 논문입니다. 전이가 된 암 환자의 이 암으로 인한 통증, 이거 참 심각하잖아요. 그 통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뜸 치료를 했더니 확실히 진통 효과가 있더라. 요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논문이었어요. 전이가 된 암 환자의 75% 이상에서 나타나는 암으로 인한 통증에 대해서 뜸이 치료가 있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몰핀을 맞던 말기 암 환자들이 있다 보면은 몰핀 끊고서도 통증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몰핀 먹었었잖아요. 그죠? 한 시간 반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식은땀도 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 약 다 끊고 마약성 몰핀을 암 환자가 끊는다는 것은 이건 암이 치료됐다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완전히 통증 사라지고 2만 5천 보, 3만 보씩 걷고 그 중에 이 뜸 치료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백투에덴에서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되는 것 아닌 건 하나도 안 합니다. 민간요법 차원은 증명 안 된 것, 뭐 어떻게 이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뭐 실험을 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합니다. 무슨 기생충약 같은 거 여기서는 안 줘요. 증명 안 됐어. 예? 증명이 안 됐어요. 예? 오죽 답답하면 그거라도 먹겠는가 하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생명 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증명된 것만 하기도 벅차. 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 이 NIH에서 연구한 결과를 하나 보면은요. 뜸을 뜬 지 5분이 지나면은 백혈구 숫자가 늘기 시작을 하고 1시간 내지 2시간이 지나면 백혈구가 2배로 증가가 되고 4시간 내지 5시간이 지나면 약간 감소되는 듯 하다가 8시간 후에는 다시 2배 내지 5배로 증가가 되고 뜸을 한번 뜨면 그 증가된 백혈구가 4일 내지 5일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 이 근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만 뜨는 거예요. 이 다른 병원에서는. 근데 우리는 매일 뜨니까 떨어질 시간이 없겠죠. 이렇게 양방에서도 뜸 치료가 얼마나 놀라운 효능이 있는지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뜸처럼 큰 뜸은 없을 거예요. 왕뜸까지는 있는데 대박뜸 뜨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매일 뜨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 의미를 깨닫고 뜸 뜰 때마다 올라가는 연기와 더불어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아무리 이건 불치병이다 뭐 몇 달 있다 죽는다 그까진 말 믿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지금 아픈 이 부분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느껴보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냥 열기만 갈 때 하고 거기다 이 의미가 믿음이 더해질 때 하고 그 영육이 합해졌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능력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고 그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